매일경제TV 이재준입니다. 저희가 업로드한 테슬라의 루프 영상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개막식 당일입니다. 행사가 열리기 한 30분 전인데, 자, 개막식에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자기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들어가 보시죠. 자, 입장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기업 로고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제 개막식이 열리기 전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개막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 입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미디어진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관계자들까지 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 올해 참가자는 어때요? 지금 작년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기 때문에 지금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기업 수나 아니면 참가자 수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올해는 한 2200명 정도인데 예전에는 많게는 한 5000 기업까지도 참석을 했었다고 그래요. 드디어 10시가 됐습니다. 지금 다들 개막식 현장으로 다들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이 인파에 따라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취재진의 취재 열정이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장하는 순간을 담기 위해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보여요. LG도 그렇고 바디프렌즈도 그렇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면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CS 부스의 모습은 제품을 전시한다거나 그리고 시연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여백의 미가 있죠. 자, LG전자는 올해 뉴 ITC 시대에 맞춰서 QR코드를 통해서 LG전자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를 인증을 해서 LG전자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유튜브를 접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LG전자의 부스를 보셨어요.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제품을 확인하고 또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뉴노멀 ICT 시대에 맞는 컨셉인 것 같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시지 못한 분들은 어딘가에 LG전자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기업의 부스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메인 센트럴 홀에서 지금 웨스트 홀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현대차가 미래 로보틱스 관련해서 또 자기네 경쟁력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미래 로봇들을 소개하고 있을지 저와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To do many things out the box. 지금 앞으로 현대차가 로보틱스와 관련된 주제들을 발표해오고 있는데 이 모빌드라는 거를 올해 처음으로 CES 현장에서 선보였어요. 이 모빌드는 수용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 도심에서도 흔들림 없이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작은 운행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빌드와 반려로봇 이런 것들을 제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가 자기 자신들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앞으로의 그 경쟁력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정시간 입장에 앞서서 지금 메타버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 캐릭터인가 봐요. Anyone there? Hey, it's you! Yeah. You recognize me? You made me. Welcome to the Metaverse. 지금 메타버스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반갑대요. 이게 다양한 스팟이고 Just like moving from one room of your world to the next. 저는 캐릭터를 처음 만들어봤는데 Hey, you. Can you give me a unique move? Like a dance or a cool wave? 춤도 춰보라고 하고 Yeah. Flash. One, two, three. Awesome. Awesome. This is going to be great. Yeah. See? In the beginning. You look particularly good, I have to say. Great work, boss. Yeah, let's check this out. All right. And now, let's show you just how easy it is to move between the metaverse and the real world. Here's a special delivery just for you. 이 사진이 메타버스관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실질적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실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지금 범피디는 촬영만 하고 있죠. 저는 실질적으로 안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와 소통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액션을 취해라 이런 거를 지시를 받아서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실물로 찍은 사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이게 머지않아서 우리가 메타버스 그런 세계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